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문화를 우리는 전통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곳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한두 가지씩 만날 수 있는데요. 강원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신관동별고. 오늘은 강원의 문화, 그 중에서도 소리 문화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홍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홍천군 서성면.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찾아간 곳에서 작지만 특별한 박물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다양한 우리의 전통악기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악기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박물관에서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리타르 먹는 게 우리 어울림에 제가 하는 음악을 발표하느냐 그랬더니 아, 막상 가봤더니 정말 고풍스런 그런 문화 역사가 숨쉬는 그 유물들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숙연해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한국 가면은 박물관에 전시 기능만 있는 것에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문화 역사를 더 친밀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박물관을 제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경험에서 시작된 마리 소리골의 악기 박물관. 이 박물관의 특별한 점이라면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 기능에 우리의 전통악기를 직접 배우고 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박물관 내에서 정기적인 공연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곳에서는 전시된 악기를 모으는 과정 역시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악기를 기증 얼마 어떻게 받았느냐면 인간문화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 뜻과 그것을 좀 여기에서 기리는 곳으로 오겠다. 어떤 쾌의 악기를 주셔서 130여 점을 제가 기증을 받아서 홍천군의 기부촌에 보내서 이렇게 군립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증받은 악기를 다시 홍천군에 기증하고 자기가 살던 터전의 땅 역시 박물관의 부지로 기부하여 만들어진 홍천의 소담한 악기 박물관. 80년대 독일에서 서양음악을 공부한 이병욱 교수는 서양음악을 배우며 우리 소리의 소중함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민요라는 건 작곡자가 없이 그 지역의 삶을 통해서 음악으로서 그 삶을 표현한 것이 민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의 소리는 메나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계류에게 미라솔마 이렇게 아리랑 아리랑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산길 올라가면 구비구비 산 따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아주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요. 아리랑. 그래서 이런 것이 자연을 닮은 소리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우리의 민족의 얼 이것이 이제 세계 사람들을 볼 땐 문화유산이면서 예술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독창성이 있는 이런 건 음악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 그랬기에 그는 서양음악을 공부한 사람이면서도 우리의 소리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정서를 살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울림이라는 악단을 지금 28주년째인데 양악과 국악의 만남, 동사악계의 만남 제가 최초로 이제 그거를 시도한 사람인데 그리고 처음에 제가 88년 귀국했을 때는 국악 양악을 접목한다니까 국악원에서 난리가 났죠. 웬 이상한 양악쟁이가 또 기타 제가 기타쟁이가 와서 국악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우리의 소리와 서양 음악과의 만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노력은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리가 세계의 소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은 홍천과의 인연. 그 마리골에 오게 된 동네는 95년도에 제가 혼이어
도공들의 삶을 그린 그 무용곡을 작곡하다가 너무 과로를 해서 입도 돌아가고 아주 건강에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관악산 밑에 살았는데 산장님이 자넨 여기를 한번 가봐야 돼, 이 교수는. 그래서 와봤더니 너무 산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동네에 놀러 앉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한 사람이 날 찾으러 오고 이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곡도 쓰고 이제 평생을 누리게 생겼습니다. 20여 년 마리꼴의 터를 잡고 홍천의 자연과 우리의 소리와 더불어 살아온 그의 삶.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 여기에서 자연과 덮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제 음악이 한국적인 고유성을 지닌 음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구지향적이었다는 거나 딴 사람하고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많은 곡을 쓰니까 그 때문에 저는 자연이 없었으면 더구나 이 아름다운 강원 내 자연 이게 없었으면 제가 안 태어났었다.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마리 소리꼴의 악기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악기라면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모습의 편종과 평경을 먼저 꼽을 텐데요. 우리의 전통 악기, 눈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종은 종 모양으로, 종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편종이고요. 편경은 돌, 이게 돌이에요. 돌을 캐서 깎아서 또 돌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편경이에요. 이 악기는 원래 민요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에요. 정악이다, 뭐 재래악이다, 궁중음악만을 연주했던 악기인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아리랑이, 아리랑 할게요 제가. 맑으면서 청아한 소리를 그윽하게 울려내는 평경. 반면에 쇠를 이용해 종 모양으로 만든 평경은 그 생김새처럼 씩씩하면서도 웅장한 소리를 깊이 있게 퍼뜨립니다.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소리 중 하나인 사물놀이. 북, 장구, 꽹가리, 징으로 이루어진 사물놀이의 네 악기를 직접 배우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시간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이름만 달리 썼어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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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랬대. 둥은 강박이고 둥은 약박입니다. 그래서 둥은 아주 목이 찢어져라고 지지해 주시고요. 둥은 약하게 쳐주세요. 하나의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 악기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신명의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직접 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 한 3년 전 오게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체험을 못했고 작년에 왔을 때 이걸 한번 체험했어요. 올해도 한다길래 와서 이거 체험하러 왔습니다. 네, 너무 신나고요. 굉장히 후련해져요. 네, 정말 개운해요. 네, 우리 악기대도 불구하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 오시면 뭐 장구고 꽹가리 사물놀이지만 만약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져보시면 간단한 가락인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 우리끼리 이렇게 좋았구나. 뭐 이런 거 많이 느끼고 가시죠. 표정 보셨잖아요. 다들 좋아하시는 거. 네. 그게 우리 악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 재료들이 다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이에요. 우리 악기들이. 그래서, 하다 보면 더 우리 몸에 더 울림도 크고 느낌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세요.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물놀이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음직한 우리의 전통악기 가야금. 달라져요. 그래서 가야금 같은 경우는 장식음을 되게 많이 넣어주거든요. 지금은 되게 그냥 멜로디만 갔잖아요. 좀 많이 넣어서 한번 타볼게요.
제가 원래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왠지 배우기 어렵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악기로 생각하기 쉬운 가야금. 그러나 의외로 가야금으로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야금은 의외로 되게 접근하기 쉬운 악기고요. 일단은 뭐 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뜯으면 나는 악기라서 의외로 되게 쉽고 접하는 경우도 요즘은 뭐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배울 곳은 많이 있어요. 제게 선물 받은 지가 한 2, 3개월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저기 그냥 장식으로만 놓고 세워두고 있었는데 그다가 가끔 가다 심심하면 그냥 줄 한번 이렇게 막 좀 뭐 이렇게 음악을 튕겨보듯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제대로 이렇게 그 개음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악보를 받게 돼서 이렇게 저기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렇게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충분히 연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관악기인 해금과 소금의 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다른 악기에 비해 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리 악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 악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이 악기 소리 들으니까 이상하게 막 옛날로도 돌아가는 것 같고 정서상 참 잘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한 같은 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좀 한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소리들이 되게 자연의 소리로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고 그 참 이렇게 자연의 소리와 참 많이 닮았구나, 이 악기들이 내는 소리들이. 예, 오늘 그런 걸 좀 느끼네요. 이렇게 전통 악기를 직접 배우는 것뿐 아니라 고어한 분위기의 박물관 내부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소리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입니다. 우리의 소리, 다양한 지역의 민요와 창작곡을 중심으로 온전한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만들어가는 여성 국악팀의 공연. 바로 앞에서 보고 그 숨소리까지 느끼는 이런 만남이 주는 감동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니까 좀 생소하겠는데 우리 것도 보니까는 좀 즐겁고 좋네요. 반면에 힘찬 느낌의 타악 공연과 멋들어진 농악 퍼포먼스. 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기운이 넘칩니다. 우리는 서양의 음악이랄까 그 공연 예술은 하는 자와 보는 자를 격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악은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우선 처음에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같이예요.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요. 또 아주 즐길 작정을 하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자도 신명이 나죠. 그게 우리 음악의 특징이 아닌가. 특히나 오늘의 공연처럼 우리의 소리가 그 근본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려는 노력은 우리 소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공연 너무 좋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을 재해석해서 우리 현재 현대 감각에 맞게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너무 정말 너무 대견하고 우리 국악의 앞날이 정말 밝구나. 정말 전통에 빠져서 그게 이제 뭐 탑승하는 게 아니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아카펠라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역량에 다시 한번 정말
정말 놀랬고 또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객이 행복해하고 즐기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느낌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와주시면은 정말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저희가 금방금방 긴장을 한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노래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오늘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해서 긴장을 확확 하게 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소통이 잘 되면서 저희가 긴장이 풀리면서 또 이분들과 같이 추임새도 막 한데 어우러지면서 정말 저희가 그냥 보여주는 음악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한 희열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실내 공연뿐만이 아닙니다. 넓은 야외 공연장에서 만나는 더욱 신명나는 무대가 우리 소리와의 만남을 더욱 흥겹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나 강릉 단옥꽃을 하나의 무대 공연으로 재구성한 공연은 신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듯한 울림과 몸짓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저도 뭐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 문화를 소개시키는 작업을 한 40년 넘게 해왔지만은 이 관객과 빨리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민족 음악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음악이에요. 다른 음악들은 일단 그 다른 민족의 음악은 그 해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데 우리는 잠깐만 들려줘도 다시 말해서 타악의 사물놀이 한 장단, 자진놀이 한 장단, 장자작자장자작자자잔잔자잔자 이것만 들려줘도 불과 몇 분 후에는 따라서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뿌듯함이 있죠. 잘 몰랐던 우리의 소리를 만나고 낯설었던 우리의 전통악기를 직접 만지며 우리의 숨결과 닮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가슴 뛰게 하는 신명의 소리를 만나본 홍천에서의 소리여행. 오늘의 만남처럼 문화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새로운 것을 흡수하며 좀 더 새롭고 좀 더 놀랍게 변화해갑니다. 어떤 전통을 고수하는 거 보존하는 건 기본이지만 어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 전통음악이 어떻게 세계사람과 공연하냐, 교류가 되느냐 할 때 그런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서 지금의 어떤 정선아리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자도 있고 대본가도 있죠.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조금 열린 사고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관, 철학관, 음악관을 가지시고 그런 걸로 할 때 기승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과 닮고 우리네 삶과 역사와 닮아있는 우리의 소리. 그 다양한 모습을 만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던 홍천에서의 소리여행이 저물어갑니다. 강원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신관동별과 오늘은 홍천에서 따스하고 정겨운 우리의 소리와 함께 했습니다.